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조금 잘 그리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눈, 코, 입을 따로따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잘 그리기 위한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1대1대1 비율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을 사용해서 얼굴을 표시한 다음에 그냥 러프하게 3등분을 만들어줍니다. 1대1대1로.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눈과 코, 그리고 여기는 입술, 그리고 여기는 이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비율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겠지만 그림을 조금 그리기 어렵다면은 이 방식을 사용해서 얼굴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방식으로 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툭툭 끊어서 쓰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을 나눠서 쓰지 말고 긴 선을 사용해서 한 번에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걱정돼서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런 긴선 연습이 그림을 더 깔끔하게 하고 그림 실력을 조금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 번 겹쳐도 길게 길게. 좀 깔끔해집니다. 많이 사용해도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선을 너무 나눠서 쓰지 말고 한 번에 긋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그냥 3등분해서 이 3등분 안에 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려우시면 말이죠. 어차피 눈은 좀 커도 오히려 좋기 때문에 눈을 조금 크게 그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눈동자도, 눈동자는 어둡게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은 가깝게 그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림이 조금 더 이뻐 보이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코를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코볼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그리시는 것보다 가루의 길이를 그렇게 길지 않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코 그리기가 어려우면 그냥 삼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콧구멍만 약간 어둡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삼각형.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셔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죠. 빠르고 쉽게. 그리고 입술은 이 아래에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엄청 어렵지가 않죠.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속눈썹을 추가하면은 속눈썹을 추가하셔도 되고. 선은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끊어서 쓰지 말고 길게 길게, 길게 길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턱 밑에 그림자도 추가해 주시면 그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다른 그림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어렵게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 비율이 너무 힘드시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